자,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아니야, 뭐, 요즘에, 축구 얘기는 계속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있네요. 예, 축구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해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뭐 축구계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다가 언론에서 이제 언론 역할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뭐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 이제 몸안 담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몸을 담고 있으면 뭐 축구협회에 좀 따뜻한 아랫목을 좀 경험을 하고 계실 테니까 아무래도 뭐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제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카르텔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카르텔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융 카르텔, 뭐 축구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뭐가 이렇게 서로 뭐 피하식별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끼리 뭐 혈맹이 돼 있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 카르텔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부류를 봤을 때, 그 카르텔이란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관계로 얽힌 분들이지,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야. 심지어는 기브앤테이크란 개념도 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데 줘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얽혀 있으면서 그냥 떡국물 좀 같이 먹자. 아랫목에 같이 앉아 있는데, 네가 앉아 있는데 나도 좀 앉아 있자. 그 대신 너가 앉아 있는 거 내가 말안 할게. 이런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정몽규 회장이 지금 회장으로서 상당히 지금 치명적인 데미지를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도덕적인 것도 도덕적 뭐 하여튼 실력 하여튼 객관적인 게임 결과죠. 게임 결과를 통해서 거기에 수장인 협회의 수장인 분이 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정몽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 내에서 상당한 디베이팅이 있거든. 말하자면 뭐너 잘못했다, 나와라, 내가 할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축구협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르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거는 어떤 그, 뭐, 수기에서 결사 집단이랑 같은 느낌이 아니야. 결사 집단, 뭐, 선후배, 뭐, 이런 것 같은 느낌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엮여서 그래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엮이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같은 뭐 학교 출신이라든지, 뭐, 지연이든, 뭐, 학연 지연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도, 물론 그것도 이제 카르텔로 갈수 있는 가능성은 큰데, 이 돈이 엮이면요. 학연 지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제가 그걸 참 많이 본 사람인데, 돈이 엮이면 그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맛이라는 거 영화도 있지만 이 돈의 맛이라는 게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내 의무감, 내가 뭐 같은 고향 출신인 후배인데 뭐 챙겨줘야 된다. 내가 뭐 학교 다닐 때뭐내 뒤에 있던 후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는 정도의 그 효과하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40대 이후에, 50대에 만난 사람들이다. 40대 이후에 50대 만난 이유가 뭐겠어요? 예. 10대, 20대, 30대도 만나신 분들이 보통 뭐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동양이고 이런 거잖아.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예.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카르텔이라는 것은 돈과 연관돼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도덕적인 책임감도 없고 어떤 뭐 동양이라든지 같은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단계. MB가 같은 그 대학 후배들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뭐 이름은 말씀하시기 그렇지만 사실 MB가 있을 때 고소영이라 그래가지고 고대. 뭐, 소망교회, 영남,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MB가 감옥 갈때 결정적 증언을 하신 분들이,
같은 출신 고향뿐만 아니라 같은 출신 학교 이분들이 많았단 말이지. 그분들이 막 진짜 뭐 비망록 같은 거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면서 진짜 뭐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보면 다 고대 후배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들 어떻게든 상당히 그 MB가 이제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치를 것 같다. 여기다 MB 그 이팔성 씨 비망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많죠. 뭐 총무비서관 했던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카르텔이라는 것은 그만큼 MB가 말했듯이 같은 출신이네 뭐 이런 걸로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축구협회 카르텔이라 뭐 박승혁 작가가 얘기하는 금융 카르텔도 그런 정도의 낮은 수준, 같이 어디에 뭐 속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느낌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발전이 안 되겠죠. 그 조직이라든지 협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능적인 분들, 가장 그 업계를 잘 알면서 밑바닥을 훑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에 장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없으면, 워낙 이제 이 스포츠 업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돈이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뭐 K-팝이네, 뭐 팝으로 따지면, 스포츠도 예를 들면 막, 금메달 따고, 뭐 이러니까 전 국민이 막 진짜, 막 그랬지. 옛날에는 어디 뭐 K리그네, 뭐 축구협회 이런 것들도 관심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다 댔냐면,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됐단 말이죠. 예, 재벌들이. 근데 이제 그 재벌들이,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 운영하기도 바빠. 왜냐면 옛날 재벌 운영할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옛날 재벌들은 그냥 로컬 기업 같은 개념으로 한국에서만 잘하면 됐어. 근데 요즘 대기업은 한국에서 잘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심지어는 어디 삼양라면이라든지 농심 같은 것도 글로벌 기업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매출을 올려야지 지금 주가를 방어할 수 있고 본인들의 어떤 수지타자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삼양라면도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농심도 그렇고 또 뭐 오뚜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수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CJ 같은 경우도 비비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멋부리려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서는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대바불사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잘 먹고 잘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자기 인맥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바다로 따지면 막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는데 선장은 막 저희 축구협회 가서 앉아있고 이러면은 이 결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결정이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 산다고 그래가지고 샀다가 또 막 몇천억씩 까먹고, 뭐 샀던 거 계약금도 못 내가지고 까먹고, 뭐 소송 걸려있고, 또 아시겠지만 아파트 무너지고 사람 죽고, 철거하다가 사람 죽고, 뭐 아파트 짓다가 사람 죽고, 거기다가 또 이부진 씨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그거 편의점 한다 그랬다가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또 손해보고, 등등이 어쩌고 보면 이제 일 자체가, 물론 그것도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사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으면 코로나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아시아나 항공이 이렇게 무산될 줄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은 또 항공업 하고 싶었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에서 노출이 된 거야. 근데 그런 불확실성에서 가장 빠른 의사선택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재벌 구조지 않습니까? 그게 장점이잖아요, 사실은. 일본 같았으면 막 위원회식으로 해가지고 뭐 회의도 상당히 길게 하고 누구도 책임 안 지겠다 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오너 시스템이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엄청나게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큰 뭐 기술력을 갖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휴대폰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반도체라든지 심지어는 2차 전지까지 이런 것들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현대산업개발에 저기 복귀해가지고 기업이 상당히 잘 돌아가게끔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자기 기업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축구협회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운영이 예전처럼 이렇게 재벌 회장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아니란 얘기인 게 가장 큽니다.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웬만한 것은 다 PPL이네 뭐네 이렇게 뭐 광고 협체들이 막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뭐 요즘엔 또 K리그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봐요. 뭐 단순히 해외 스파만 보는 게 아니라 K리그 한국 그 클럽 축구들도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슈퍼스타가 많아서 국내 팬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막 광고가 붙고 또 그런 팀에도 광고가 붙고 이래가지고 축구협회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로고네 뭐네 어떤 이벤트네 이런 걸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을 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 지금 뭐 1년 예산이 뭐 상당하죠. 뭐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몇천억인 상태에서 예산이 몇천억이고 결국 실제로 뭐 또 흑자를 내고 있고 네. 적자가 안 나. 왜? 아니 막말로 뭐 스포츠라는 것도 무형의 게임이잖아요. 뭐 이렇게 동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 플레이어라든지 스타 팀만 있으면 그냥 흑자가 나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인프라가 딱 깔려 있는 저기 뭐 산업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땅 짓고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벌 회장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매시벅스 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실제로 또 보니까 10년 동안 뭐 정몽규 회장이 뭐 협회에 출연한 돈이 몇천만 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낼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 돈이 있는데 뭐하러 정몽규 회장이 돈을 출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우중 회장 시절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축구협회 회장을 누가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낼 각오를 하고 하는데 정몽준 때도 그렇고 지금은 축구협회 회장이 축구협회에다 뭘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내길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 축구협회 회장이 원래 축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만 아쉽게 축구인들은 돈이 별로 없고 뭐 축구선수 출신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아 돈 필요한데 축구협회에서 필요한 것은 뭐 축구인이 아니라 재벌인데 이런 것이 20, 30년 전에 그랬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벌 그룹 회장이 축구협회를 하기 때문에 협회 회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축구인을 육성해 본 적도 없고 또 본인이 축구를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비판은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그런 비판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고 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축구협회 회장이 선수가 출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재수가 좋아서 지금 뭐 다음에 뭐 월드컵을 본선을 가든 뭐 하든 해도 그 얘기는 계속 나올 거란 얘기지. 예, 계속 나올 거란 얘기. 아쉽다, 아쉬운 걸로 계속 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월드컵 본선까지 만약에 진출을 못 해버리고 이런 데 돼버리면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는 재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정몽규 회장이 오랫동안 그 협회 회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다른 사람이 해라 이게 아니라 다른 재벌 회장이 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 재벌 회장 그만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다른 스포츠 협회들은 아직도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 뭐 양궁이네 뭐네 이런 데는 사실 뭐 핸드볼이네 수영이네 이런 데는 아직도 거의 뭐 관중들이 많지도 않고 그걸 또 뭐 이렇게 뭐 중계를 핸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광고가 안 붙죠. 이게 무조건 관건은 광고야. 광고. 근데 축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좋아하다 보니까 광고가 붙지. 그러니까 광고가 붙는 이제 협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출신 또는 감독 출신인 분들이 협회장 회장하는 게 좋아요. 뭐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논리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잘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 정몽규 회장도 노력했겠죠. 제가 봤을 때 뭐 인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아버지가 이제 포니정이잖아요. 정세영 회장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고 또 아이파크라고 그러면은 뭐 현대백화점 아니 현대 저기 아쿠정 현대도 졌고 또 사실 아파트가 그동안 좋았어. 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되게 명품 아파트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업을 잘 이루고 알트론까지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파크라는 회사가 현대산업개발 회사가 상당히 자본력이 많은 높은 좋은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회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를 잘 운영한 거지. 그러니까 나름은 이제 오너들이 또는 경영인들이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분들이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욕을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악덕 기업주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니야 실제로
또 실제로 그 직원들한테 또 상당히 칭송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개념은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그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축구협회가 지금 그렇게 뭐 재벌회장이 필요한지도 않은 상황이고,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독립경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하러 재벌회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의문이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 뭐, 대표팀 성적이 좋았다든지 이랬으면, 그냥 넘어갈 국민이에요, 한국이.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막 한일의 뜻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이게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원래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터져나오는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묵살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제 정몽규 회장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축구협회의 운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1인, 그러니까 중심 경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원활한 어떤 피드백, 뭐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잘못됐다 됐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축구협회 출신들이 다 막 연고대 출신들로 돼 있고, 왜냐하면 이제 연고대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 다 대한민국 축구를 좌지우지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박지성도 그렇고 뭐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뭐든 지금 잘 나가는 선수들 중에서 대학 간 사람이 없어요. 박지성은 이제 명지대 갔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연대 고대를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계 스타 플레이의 반열에 올랐고. 또 2002년도 월드컵 때부터 사실은 뭐 그 출신들이 별로 없어. 뭐 홍명보 정도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겠죠. 뭐 이천수도 사실은 뭐 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파벌이나 이런 개념들도 힘을 잃는 거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뭘 그 사람들도 힘을 얻는 거지. 뭐 허정무 연대, 뭐 차병근 고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야 아, 이 사람들이 잘했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는 건데, 이거 뭐 그냥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이제 뭐 그 출신들이 거기서 협회에서 그러고 있고,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국가대표 축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뭐 고졸인데 왜 그 사람들이 뭐 다 연고대 출신이냐 뭐 이런 사람들만 그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행정직에서 고위관료로 고위층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게 맥이 안 맞는 거예요. 성적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구협회도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벌 회장 출신이 이제 회장이 된다는 것도 협회가 너무 이제 독립경영의 기반이 확고히 굳혀진 상황에서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축구협회 회장을 뽑을 때 뭐 정몽규 무조건 재벌 뭐 현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선수 출신 중에서 괜찮은 사람, 명망이 높고 존경받는 사람을 협회 회장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 시스템을 갖추면 이 얘기는 그냥 확 사그러들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오늘 비 오는 날 대체 공휴일이죠. 5월 6일인데 영상 올렸습니다.